안녕하세요. 다이코였습니다. 풍노초 어제 심고요. 아직 만 하루는 안 됐어요. 근데 하룻밤 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근상으로 요렇게밖에 못 냈어요. 제가 밑에 거기 뿌리가 많지 않아서 뿌리를 좀 키우려고요. 요거는 종이컵 그 정도 사이즈예요. 요거는 옥타분인데 그 사이즈에다가 요렇게 심었어요. 키우려고 좀 용토들 조금 좀 섞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근상풍노초였고요. 요거는 4,000원짜리 고풍노초인데요. 쬐끔 올라왔어요. 요것도 정말 쬐끔 올라왔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다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쬐끔. 뿌리가 밑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심었고요. 요거는 그냥 옮기기만 한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옮기기만 한 거고, 오늘 4일째 접어두는 아이 한번 보실게요. 근상으로 올려가지고요. 굉장히 요거 지금 힘들어 하는데요. 요렇게 있어요. 지금 어제 거보다 조금 이제 입장이 섰죠. 요렇게 오늘 4일 되는데,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스면 이제 요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조금 따뜻하게 해줬어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예, 밤에 이렇게 난로를 조금 켜놨어요. 한 12시, 11시 정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요 아이 때문에. 너무 추우면 그런 것 같아서. 입장이 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다 쳐져 있었는데, 밑에 거는 이렇게 쳐지다가 하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저기가 돼요.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닐을 씌워주라고 하는데, 저보고 댓글에 달려있는데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요렇게 습도를 약간 좀 가해주시면 괜찮아요. 그냥 자연에 이렇게 해도 잘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을, 분갈이를 하셨잖아요. 물을 거의 저는 한 3일에, 온 날씨 때문에 한 3일에 한번 줬는데요. 처음에 분갈이 하셨을 때 물을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 쭉한번 주고 쭉한세번 이상 그래야 활착이 잘 돼요. 그러시고 스프레이는 이렇게 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물을 만약에 안 주시면 이렇게 스프레이를 이렇게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4일차에 접어드는데요. 요거 뿌리 다 털고 했거든요. 많이 회복이 됐죠. 요렇게 되면 이제 됩니다. 3일 동안 스프레이 살짝살짝 해주다가 4일, 어저께 3일째 되는 날, 물을 어저께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분갈이 하시고는 하루 건너서 이틀, 오늘 물을 줬으면 이틀 건너서 3일째 되는 날 물을 듬뿍 주고, 요렇게 하니까 착생은 잘 되네요. 여름에는 거의 매일 줘야 되거든요. 분갈이 하고. 근데 겨울에는 그 정도 이틀 건너뛰었다 해도 이렇게 잘 착생이 하네요. 어저께 문을 열어놔가지고서요, 굉장히 추워했잖아요. 추워해갖고 축 처졌는데, 밤에, 밤새 괜찮죠? 이렇게. 이제 딱 활착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활착이 딱 됐죠? 이렇게. 요거는 꺾꽂이 해놓은 거예요. 요런 거는. 꺾꽂이. 꺾꽂이 해놓고, 여기 안에 것만, 저기예요. 4,000원짜리 두 폭인데요. 요 바깥에 거는 다른 거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꺾꽂이 해놓은 걸 꽂아놓은 겁니다. 활착이 잘 되고 있죠? 요렇게 하엽이 생기죠? 요런 거는 나중에 하엽 되면 요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제 축 처진 게가 없이 이제 쌩쌩해졌잖아요. 요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메리스도 요렇게 밑에 아래층에서 요렇게 활짝 하고 있고요. 와인급 지손이도 요렇게 오늘 지금 요렇게 있습니다. 모습이 이렇습니다. 야, 이 카네이션이요. 참, 이거 분갈이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요게 렉이 걸린 줄을 몰랐어요. 제 음성만 넘어가고 화면은 이렇게 정지 상태로 돼 있어서, 아유, 전화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거를 다시 이제 찍을 수가 없고요. 그 원본은 벌써 제가 휴지통에 버려가지고 없고, 그 상태로 이제 복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요 설명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그 운동하시는 분이 너무 그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이걸 찍다가 제가 아 이거를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망설였어요. 분갈이를 기다려도 안 되고 어제따라 그렇게 또 개성을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하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걸 그 지피에다가 삽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지피 요렇게 그 동글동글 요렇게 손가락하게 말린데 거기에다 삽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요거를 키워보니까요, 꼭 지피 삽목한 거를 그 지피를 그대로 놓고서 키워보니까 몇 개월은 잘 커요. 몇 개월은 잘 크는데 여름에 장마가 되면은 그냥 이 아이가 푹 하고 누렇게 떡잎이 지면서 자꾸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요즘 겨울에는요, 이게 날씨가 이게 차가울수록 월동도 잘 됩니다. 이게 밖에 월동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렇게 그 삽목을 해도 잘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뿌리를 탈탈 다 털었어요. 뿌리를 요렇게 안에 흙은 굉장히 좋아요. 그흙 그대로 놔뒀다가 내년 봄에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예 손을 안 건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요렇게 털고 하는 모습도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저는 그 지피를 다 까고 뿌리를 아예 다 털었어요. 다 털고 요거 심었습니다. 생생하게 몸살도 안 하고 이렇게 잘 있네요, 지금. 하고서 분갈이를 하고서 물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여러 번. 요렇게 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저처럼 그걸 다 터서 지피를 그 뿌리를 다 이렇게 털으셔갖고 해도 지금 몸살하지 않고 괜찮네요. 요렇게 하셔도 되고. 한 포트에 그분 있죠? 분을 한 절반 정도 틀어갖고 요렇게 합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한뺨 되는데 여기 다 들어가서요. 나중에 되면 이게 이렇게 커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요 정도로 해서 요렇게 심었으니까 그걸 심는 거는 그렇게 참고해서 심으시고요. 이 흙은, 저기 그 토동이 흙, 그 다음에 영주에서 올라온 그 다육이 흙, 그 다음에 용토를 1대1대1로 희석을 했더니 정말 이게 마음에 들게 이렇게 잘 나왔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희석을 해가지고 혼합을 해서 물 섞듯이 자꾸 희석이라 그래요. 혼합을 해서 요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심으시고요. 요건 완다앵초인데요. 요 완다앵초는 흙이 보니까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있으면 이 아이들이 꽃망울이가 올라올 거예요. 한달 안에는 제 생각엔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어린 묘목이고, 그 흙을 보니까 금방 했어요. 한달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요. 이걸 뭐 모종판에 있던 거를 옮겼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 흙에 아직 새뿌리가 이제 막 돋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털어서 하기 너무 미안해서 분을 그대로 옮겼어요. 제가 6개 요렇게 분을 떠갖고 약간만 요렇게 털고서 분 그대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꽃을 보고 난 다음이 되면은 아마 4월 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제가 분갈이를 다시 해주려고 합니다. 흙을 다 털고 그때 4월 달 정도 되면 날도 좋고 좋잖아요. 꽃다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요거는 그렇게 해서 심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요거 밖에 있는 거 한번 보러 가볼게요.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이슬을 맞아가지고 요렇게 이슬이 다 내리고 요렇게 돼 있네요. 이게 저번 추위에 꽁꽁 얼었었어요. 이게 꽁꽁 얼었다가 또 이렇게 풀리면서 이렇게 그 월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좀 보세요. 아이고, 이거 피지도 못하고 아깝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지금 요거를 잘라서 삽목을 하면 삽목도 잘될것 같아요. 요것도 제가 한번 몇 가닥 한번 삽목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요거 요렇게 자라면서 이 카네이션 월동합니다. 이렇게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월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어요. 추우면 잘 자라요. 추우면은 오늘은 꼭 봄날씨 같습니다. 아이고, 요것 좀 보세요. 이거 너무 예쁘게 한 송이 이렇게 피었죠? 영하 한 2도 정도까지 밖에다 이렇게 두면 이렇게 더잘 자라더라고요. 자, 요거 보시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카랑코에 드디어 제가 어저께 물을 줬습니다요. 12월 7일입니다. 14일 만에 물을 줬어요. 요 포트가 11cm 포트라 그래서 우리 기본 빨간 포트보다 한 치수 큰 포트예요. 그런데 지금 요렇게 해서 물을 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첫 물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영양제가 또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렇게 보세요. 꽃망울 아직 열지를 못하고 있죠. 제가 이틀 정도 있다가 영양제를 줄 거예요. 이틀 정도 있다가 요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요거 물기가 조금 빠져 들어가죠. 요렇게 이제 개화를 하려고 하면 영양제를 주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요거 한 상태를 보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영양제 줄 때 그걸 방법을 요렇게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살살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꽃이 피고 있는 아이들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오늘 너무 많으셔요. 자, 카네이션, 완다앵초 했고 카랑코에 물주기 했고요. 풍노초 받고 아 휴케라 4일차 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케라 이렇게 착생 잘하고 있습니다. 활짝 잘하고 있죠. 이것도 다 털고 했습니다. 이거요. 휴케라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는데 처음에 주시고 물을 아주 듬뿍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고 이틀 지나서 어저께도 이거 물을 듬뿍 줬어요. 잘 뭐 몸살 없이 잘 이렇게 활짝 대고 있습니다. 제가 분갈이 한 거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또 다육이가 얼었어요. 2일 전에 아 다육이가 얼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다육이가요, 밖에 거리대에 두셨는지 어쩐지 하여튼 다육이가 얼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다육이가 얼어가지고요,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살짝, 이렇게 해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해동이 물러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마이너스 4도 내려갈 때 꼬물이는 지금 밖에 있어요. 신문을 이렇게 덮은 채로 노숙을 하고 있는데요. 다육이가 얼었을 때 따뜻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정말로 물러가지고 가버리거든요. 다육이가 얼었을 경우는 그대로 뒀다가 낮에 영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해동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다육이가 혹시 냉해를 입고 얼었잖아요. 따뜻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녹아야 돼요. 다육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해동이 되면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안으로 따뜻한 데로 들어오면은 그 자리로 물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다육이들을 영상 한 3도 이 정도까지는 밖에서 노숙을 해도 되는데 그 이하에는 노숙하시지 마시고 온도가 자꾸 1, 2도 이렇게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한 3도까지는 두는데 2도에서는 불안하더라고요. 왜냐면 2도에서는 0도가 되는 확률이 많아요. 밤중에 그 변수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되도록 안전하게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보라쌀이. 보라쌀이 지금 분갈이해도 되나요? 이렇게 주셨는데요. 자, 분갈이를 보라쌀이 지금 분갈이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댓글에. 보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가지고 올 때는 이게 하나도 꽃망울이 안 왔거든요. 꽃망울이 이렇게 다 오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 꽃망울이 오는 상태에서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저도 요거를 제일 처음에 요분에 심었잖아. 요분에 심을 때 그냥 심었어요. 포트 채로 분을 전혀 털지 않고 심었어요. 왜 그러냐면 빨리 요거 꽃망울이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죠? 완다앵초도 그렇게 됐죠. 요거 카네이션은 털었지만 완다앵초는 그냥 했습니다. 요 보라쌀이도 그냥 했어요. 분을 털지를 않고 그래서 요쪽 분으로 옮겼는데 요렇게 하나도 저기 하지 않고 요렇게 잘 되고 있어요. 요걸 감안하시고요. 분을 틀지 말고 조금만 틀고 하세요. 흙이 좋아요. 상토 용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야생화 흙, 밭흙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분에다 심으셨다가 꽃을 다 보시고 난 후에 분갈이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김기아나니 꽃대가 올라온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보다 훨씬 빠르신데 저는 아직 뭐 꽃대가 올라오는지 어쩌는지 안에 있어가지고요. 볼 수도 없고 이렇게 안에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카메라를 이렇게 갖다 밀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꽃대는 저는 아직 올라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거기가 위치가 그래가지고 제가 김기아난을 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꽃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김기아난이 꽃대가 보여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꽃대가 올라오면은 이제 이게 잎이잖아요. 이게 김기아난 잎이잖아요. 이 꽃대가 이 잎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렇게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꽃대가 이거 이 사랑초처럼 이 입장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꽃대가 얼마나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꽃대를 올리기 위해서는 해줘야 될 게 있다 그랬잖아요. 저온 처리도 해야 되고 절수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꽃대가 나오죠. 이 꽃대가 이 이파리를 이렇게 통과할 지점까지 그때까지는 지금 하시는 대로 그대로 두시면 돼요. 햇볕도 꽃대가 빨리 올라온 거 보니까 햇볕도 일조량이 많은가 봐요. 일조량 꽃 필 때는 일조량이 조금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해가 부족해서 저러고 있어요. 꽃대가 잘 올라올는지도 모르겠어요. 작년에 세 대밖에 안 올라왔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꽃대가 이렇게 이 입장 위로 돌출될 때까지 그 정도를 하시는데요. 꽃대가 이 입장에 중간 정도 올라오시면 물을 이제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물 주시는 양을 조금씩 지금 뭐 한 반컵 종이컵으로 화분 크기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시는 물 양에 조금 한 뭐 5분의 1 정도 또 추가해서 한번 또 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물을 한 20일에 한번 주셨다 이러면은 그 주기를 한 보름에 한번 이 정도로 이제 당겨 가시면서 그러나 두 번째 물을 줄 땐 또 물을 조금 좀 늘리시고 또 주기도 15일에 한번 주셨으면 한 12일에 한번 이렇게 당기시면서 이 꽃대가 이거 입장을 통과할 때까지 있죠. 그럴 때까지는 물을 차츰차츰 늘리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이 입장을 꽃대가 위로 이제 이렇게 이제 통과를 했다. 그 정도로 막 이 꽃몽우리가 이렇게 자라면 그때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물을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물을 주시고 꽃대가 이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쭉 올라와가지고 몽아리가 꽃을 개화를 할 때하고 그 필 때 되면은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그 꽃 몽우리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김기아난 그 상태를 보시고 그때부터 영양제를 주시면 되는데요. 영양제는 이런 꽃이나 아니면은 뭐 가재발이나 그런 것들이나 다 이제 동일하게 주시는데 유박을 있죠. 화분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화분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유박을 한 5알갱이 알비로 같은 거는 3알 정도. 그 알비로가 화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3알이라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그거를 약간 물에 이렇게 희석하셔갖고 저면간수 할 때 녹여서 저면간수를 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영양하시면 됩니다. 영양제 많이 준다고 해서 막 꽃이 막 적이 되고 이런 건 안 해요. 적절하게 잘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요거를 분갈이 하고 난 다음에 요거는 꽃이 졌잖아요. 근데 요건 꽃이 피고 있는데 영양제를 아직도 한 번도 안 주고 있어요. 왜 안 주는지 아세요? 요런 꽃들이 아직 꽃대를 안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꽃대를 막 올려야 되는데 이게 영양제를 주면 꽃을 안 맺고 막 자라기만 해요. 이해 가실까요? 영양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영양제를 아직 한 번도 못 줬어요. 왜냐면 꽃을 안 올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영양제를 먼저 주면 막 꽃을 안 맺고 과다가 돼가지고 막 자라요. 그냥 꽃 피울 생각을 안 하고 자라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상태에서는 영양제를 주지 않고요. 요럴 때 많이 피고 있을 때 있죠. 이럴 땐 줍니다. 개별적으로 요런 거는 바나나 액비를 주셔도 되고 뭐 양파 뭐 저 껍질 마늘 껍질 이런 거 액비를 주셔도 되고 영양제를 주셔도 되고 유박
걸 주셔도 돼요. 얹어 놓기보다는 꽉 차 있잖아요. 물에 희석해서 물로 물비료로 이렇게 주세요. 많이 안 줘도 됩니다. 전 아직 한 번도 안 먹였는데 이렇게 잘 아직도 피고 있어요. 요런 상태. 요런 상태에서는 이제 주셔도 됩니다. 꽃을 막 올리고 있잖아요. 요것도 아직 한 번도 안 줬어요. 제가 직접 심은 건데. 왜냐면 요거 아직 몇 송이 안 올라왔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한창 만개를 했을 때, 그럴 때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많이 튀기고 있는데요. 분갈이 하고, 이거 저기 마늘 액비 딱 한 번 줬어요. 영양제. 영양제 안 먹고도 이렇게 잘 튀깁니다. 그러니까 영양제를 너무나 과다해서 막 자라기만 하면, 그러니까 요런 거는 영양제 조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을 말리셔가지고 꽃 입장이 후두두둑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물을 말려서일 수도 있고요. 가습일 수도 있습니다. 가습에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꽃잎장 다 떨어집니다. 요거, 요 간엽에 물 준다고 자꾸 물이 가가지고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자기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떨어뜨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아이고, 오늘 많아요. 설란이에요. 설란. 설란인데 이게 지금 이제 잠을 자고 있어요. 모습이 이래요. 다 지금 다 이제 했어요. 잎분이 거의 다 발랐어요. 그런데 물을 주다 보면 이 설란에 물이 물기가 자꾸 갈 수가 있어요. 이거 물 안 줘도 괜찮아요. 물 주면 알갱이가 저기 설란 뿌리가 썩을 수도 있고요. 또 물을 주게 되면 막 춥잖아요. 많이 베란다가 많이 추움이 내려갈 때 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 화분을 세 개를 포개 놓고 물이 갈까봐 요렇게 그냥 씌워 놨어요. 여기서 물을 주면 이제 여기 물이 안 들어가도록. 그런데 요렇게 열어 놓긴 했어요. 돌돌돌돌 너무 막지 마시고 요렇게 통풍이 요렇게 되도록 요렇게 해서 씌워 놨습니다. 물은 가지 않도록 요렇게 헐렁하게 요렇게 해서 지금 보관을 저는 합니다. 요렇게 해서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설란을 요렇게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 안 가게 이런 식으로요. 자, 오늘 가고소 앵초가 20일 정도 됐는데 이제 많이 회복이 됐죠. 자,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유, 이거 참 어렵네요.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 아마 집어 던졌을 것 같아요. 한 20일 됐습니다. 분갈이 해놓은 지가 다 털고 해놨더니 저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어제 그제 이렇게 한 거고요. 아이고, 오늘도 영상 엄청 기네요. 다 했어요. 딱 하나, 한 가지만 못했어요. 이거 흙 설명 좀 해주세요. 야생토, 토동이 흙. 우암도에서 온 거, 이거 저기 활용해서 쓰는 법 좀 해달라고 하는데요. 요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그 분갈이 할 때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두 가지를 사서 놓으신 분도 계시고, 막 다육이 키우시는 분은 이렇게 하신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도 좀 오래되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또 분갈이 할 때 이렇게 해서 활용해서 쓰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